모두들 털하입니다. 관중이 200만이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2013년 최초의 100만 영화 슬램덩크고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2023년 최초의 200만 영화 슬램덩크입니다. 네. 거의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단행본이 지금 완결된 지가 96년에 완결됐으니까 거의 26년 정도 된 거죠. 27년? 그 만에 두 달 동안 100만 부를 찍었대요. 1월, 2월에 지금 예약되어 있는 판매량. 대단하다. 네. 이게 100만 부 이상이 이미 물량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 주문 들어오는 거 족족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완결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전 세계가 또 열광하고 있어. 그리고 상품이 막 나와. 어떤 게 보니까 지금 그 일본에서 라쿠텐에서 그거 예약 주문 받거든요. 네네. 사랑 유니폼이란 그런 거. 저도 이제 그 쇼호쿠 바지를 네. 자꾸 나한테 사라고 추천을 해요. 이놈의 피드가 계속 날라와요. 난리가 난리도 아니야. 나를 강백호로 만들려고 아예 작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뭘 보여줘요. 신발 보여주고 북산고 농복 보여주고 유튜브 들어가도 슬램덩크 그거 다 슬램덩크가 돼버렸어. 내 친구가 덕후들이라는 걸 다 알아가지고 온갖 SNS가 나한테 그걸 전부 다 들이밀고 있어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이미 네.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작품이었지만 그게 인터넷 서점들에서는 이제 31권 세트를 주문하면은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2월 말에 받으실 거고요. 1월 말까지 주문하셨으면 이제 2월 15일 정도가 떴을 겁니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출판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고가 없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잠깐 다른 의미로 저도 재고가 없거든요. 네. 애니북스가 문학동네로 제 책을 넘겨주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서 재고가 없어요. 같은 현상 다른 감상. 슬픕니다. 근데 슬램덩크는 그게 아니다. 같은 이씨인데 이노우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24권짜리 컬러 해장판이 30만원짜리 세트가 있어요. 이걸 주문하면 3월 10일 날 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예장판도 있나요? 저기 있죠. 아, 저쪽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31권짜리고. 맞아요. 네. 20권짜리도 있고 24권짜리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못마땅해. 아잉 그냥 못마땅해요. 근본주의자. 그래서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못마땅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부럽다. 그리고 기쁘다. 지금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양세준 작가님 학교에서 네. 슬램덩크 얘기 맨날 혼자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물어봐 준다고 기쁜 거야. 그게 내가 보라 그랬을 때 안 보고 학생들이 물어봐 주는 거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노우에 작가님은 이제 돈이 중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워낙 예술가기도 하고 아티스트기도 하고 많이 버셨고 그래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긴 할 텐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책을 몇 권 더 팔자고 네.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몇 권 더 팔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아, 물론 이제 이분이 뭘 모르네. 아, 그렇긴 한데 네. 물론 그렇긴 할 건데 네네. 근데 장인 정신으로 깎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장인 정신은 또 장인 정신대로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처음 영화 보면서 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근데 그 움직임도 너무 그 만화 보면서 상상했던 그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여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20번을 보신 분이 있어요. 20회. 그 새벽까지 밤까지 일을 하시고 새벽에 보러 가서 새벽에 2회차 달리고 들어오고 막 이러세요. 난 뭐 호들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정말 기쁘거든. 그쵸. 즐겁고. 근데 그분은 슬램덩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 네. 그건 또 새롭네요.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고 뭐 한 번도 막 이렇게 슬램덩크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마음이 동하고 이랬던 적도 없는데 그냥 끌려가서 한 번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만화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고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 애니랑 다르게 10명이 다 움직이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옛날 애니 이러고 뛰는. 옛날 애니 같은 경우는 그 리바운드 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쫙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영혼을 그 은하를 담은 스텝백도 나오고. 그렇지. 네. 어쨌든 그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040만 보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20% 정도가 20대, 10대 이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슬램덩크를 밈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왼손은 거들뿐만 알고 있던 분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책을 주문하고 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나왔을 때 더 퀸, 그 퀸을 몰랐던 분들도 그냥 같이 봤잖아요. 그쵸. 음악 좋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출판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작중의 주인공들이 착용했던 농구화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미 예전역에 단종됐죠. 아유 뭐 그렇죠. 네. 뭐. 근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랑공고의 운동화와 네. 정대만이 신었던 운동화와 같은 건 아닌데 네. 그 라인. 네. 그 라인의 모델. 네. 이게 제가 그 영화 개봉하니까 하나 주문할까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다 포함해서 한
11만 원 정도 샀어요. 오. 지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엄마제 흑먹어님께서 저 04년생인데 과몰입 중입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모두가 과몰입하고 있으면 축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흥이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기기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좋지 뭐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럴 때 꼭 이렇게 그 당시 실시간으로 즐겼던 사람들이 되게 뿌듯해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참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슬램덩크 때문에 뿌듯한 게 아니야. 그때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그쵸. 게 뿌듯한 거야. 그쵸.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실물을 결국 주문 못했어요. 다 품절이더라고. 근데 주문하려면 다 해갖고 한 20만 원 정도의 주문을 해야 되는 거야. 추억의 현실화는 비싸요. 그거 이제 시계 맞았죠. 그렇죠. 아 이제 내 돈이 되니까 실게 못 사겠다. 저는 저 정대만 사케 저거 정도만 좀 궁금했는데. 저것도 못 구합니다 이제. 저 못 구하죠. 네. 저 근데 뭐 저 예전에 먹어봤기 때문에. 예전에. 뭐. 어떤가요? 맛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 사케 그 자체로 먹고선 막 불꽃남자의 맛이 난다? 그러진 않아요. 아 이게 무관합니다. 이게 저는 못 먹어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 있죠. 어우 맛있죠. 뭐 맛있어 먹을만해 이렇게 말을 하면 와씨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정대만 네네. 사케는 저거는 원래 이제 그 정대만의 이름의 모티브가 된 그 술이고 그죠. 14도짜리 술.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슬램덩크 와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슬램덩크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띄어팍인가요? 그냥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와인에 네네. 그 지역의 농부가 특산물이니까 슬램덩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캘리포니아면 뭐 NBA 선수 마음으로 붙이지 왜 슬램덩크 붙여? 비싸니까. 슬램덩크는 그냥 보통 명사니까 이 만화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긴 그렇죠. 네. 뭐 플라잉맨 이것도 이제 조단 때문에 힘들고 네. 슬램덩크는 그렇죠. 일반 명사니까 네. 보통 명사니까. 그래서 갖다 붙였는데 이 와인이 지금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이 왜 진짜 많이 팔려? 이러고 좋아하겠네.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지금 쪼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븐일레븐에서 특판을 내놨어요. 저기 와인에 이게 무슨 와인 평가 대회에서 90점을 받았거든요. 그 자체로 맛있다 일단. 네. 그래서 여기 목걸이처럼 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다가 농구공 모양으로 해놨어요. 야호. 90을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 데니스 로드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근데 와인은 모르고 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네. 일단 사는 거지 슬램덩크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어허. 돼서. 그냥 지금 1월에 모든 것을 거의 점령해 버린 것 같아요. 이현석 대표님께서도 슬램덩크 많이 드셔보셨네. 좀 맛있어요. 와인 자체로 맛있다는 평 네. 90점이면 뭐. 그 비비노라는 그 와인 평가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어, 그죠. 거기서 3.7점입니다. 비비노. 네. 어, 나 좀 찾아봐야겠다 여기 있는데. 거기서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램덩크 와인이 그렇게 맛있다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 네네. 아 역시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슬램덩크 와인을 이렇게 딱 한 모금 드시고 네. 아 슬램덩크 어떻게 와인까지 마시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미 뽕이 한껏 찼구나. 여기까지 쳐져가지고 이미 지금 완전히 뽕이 어깨를 뚫고 나왔어. 아, 하이가 되셔가지고 야. 슬램덩크는 와인까지 마셨네. 아. 견갑 꿀에서 날개 돋을 삘이야 지금.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이러면서 막 이제. 어떻게 그치. 그래서 슬램덩크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1월 내내 슬램덩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네. 이런 게 또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이나 아니면 뭐 동네 이런 걸 떠나서 특정한 취향의 사람들끼리의 축제, 페스티벌 이것이 바로 웹3적인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영화에서 네. 극장판에서 진짜 좋았던 게 송태섭의 고향이 오키나와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컬럼도 쓰셨죠 또. 네네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작품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까 종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좋아했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저는 또 슬램덩크 그 교도 들하고 같이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아, 일거리 좀 많았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좋네요. 네.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흥겨운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그, 뭐 답은 잘 만든 콘텐츠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저번에 한번 양세준 작가하고 회식이었나? 아무튼 뭐 술 먹은 자리였어요. 근데 꽤 오랜 기간 몇 분에 걸쳐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슬램덩크 안에 대사만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다다다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리액션을 다 슬램덩크 대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얘기하고 서로 봐요. 얘기하고 양세준을 봐. 알아들었거든. 근데 이게 양세준이 여기서 슬램덩크 대사 가지고 아 뭐야 위로받으면 울고 싶어진다고 그리고 날 보는 게 느껴져 이런 식의 어떤 그 우리만의 축제가 있는 겁니다. 와 이거는 아 모기가 있어. 모기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쵸. 땀을 이렇게 해줘야지. 모기가 있어.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 가지 닦아. 여러 가지가 닦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신발 벗어라. 아 진짜 할 거 많다. 그치. 화장실 갈 때 나는 지금입니다. 메뉴 나오면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은 아,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 만화가 교수들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걸 보고 나서 슬램덩크 한번 정주행을 싹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슬램덩크에 빠지기에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비지 타임을 봤거든요. 정주행을 쫙 했습니다. 그 슬램덩크를 바로 보고 나서 바로 가비지 타임을 쫙 달리니까 네. 그 30년 간극이 있잖아요. 좁아지죠. 쫙 붙죠. 네. 이 사이가 저 느낀 거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농구의 메타가 달라진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슬램덩크의 시절에는 마이클 조던처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페이드어웨이 하는 게 시그니처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3점 주신 거예요. 어, 스테판 커리의 시대. 커리의 시대. 네. 그렇죠. 그래서 와, 이렇게 다른 게 한 번에 보일 수 있구나. 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다들 지금 채팅창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뉴스네요. 사실은 이거 뉴스는 뭐 보부상 타임 뉴스하기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니까 그냥 놀자. 놀아보자라는 느낌으로 가져왔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 심지어 저 와인은 상관도 없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막 팔리는 현상을 보고서 하, 역시 IP, IP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좋습니다.